자,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구매한 금액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1,000원당 1점씩 포인트를 주겠다 그랬고 12,000포인트가 되면 상품권 준대요. 자, 이때 하나 알아둘 거는 1,000원당 1점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000원어치를 구매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1,000원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얻게 될 포인트를 예,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뭐 12만원이었다? 예, 그러면 또 1,000원으로 나눠주세요. 예, 1,000원으로 나눠주면은 그 여러분들이 얻게 될 포인트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12,000포인트 계산할 때 1,000원으로 나눈 후 뭔가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1%씩 적립해 주고요. 한 번이라도 물품을 구매하면 다음 달 전까지, 즉 다음 달에는 이제 누적 포인트 1%를 적립을 1% 적립을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내가 한 뭐 10,000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 적립을 해준다는 거죠. 누적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10,000원어치 샀고 이제 포인트 받았잖아요. 그럼 그 누적 포인트에 누적 포인트? 누적된 포인트? 1%를 더 적립해준다. 누적 포인트의 1%를 적립해준다. 예, 포인트가 그러면 10,000원에 대한 포인트는 1,000 나누기 10,000원인데 그것의 1%가 더 붙는다. 그리고 그 다음 달까지 기다리면 다시 1% 그 포인트가 더 붙는다라는 말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포인트에 1%씩 적립을 해준다. 내가 낸 돈이 아니고 포인트에 1%로 이렇게 좀 써놓겠습니다. 그런데 매달 일정한 금액만큼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한 이 메커니즘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하는데 조금. 자, 그 다음도 내가 만약에 일정하게 10,000원어치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포인트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이게 이만큼 내가 그대 얻은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에 1% 적립해주고 다시 1%를 더 준다는 뜻으로 생각해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좀 느껴집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000하고 뭐 X만원이 되겠죠? 1000분의 X만원, X만원씩 물품 구매를 하는 건데요. 자, 그거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Y에서 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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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를 하고요. Y에서 1%씩 1%씩 구매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적립된 포인트의 1%씩을 주기로 하겠다라는 뜻으로 알아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12개월째 상품권 받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모은 포인트들의 합이 12,000이 되면은 되는 것일 텐데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Y씩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1%를 받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Y가 1.1인데 이제 10번, 아니 12번이지 12개월이니까 그 다음 구매한 물건은 이제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만 포인트가 붙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다 더하기를 해 가지고 그게 12,000을 넘어가면 이제 12개월 상품권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가만히 보면 등비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다.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그리고 첫째 항 계산을 해서 12,000이 되면 되는 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y는 아까 얘기했지만 1000분의 x를 말합니다. y는 포인트이고요. 예, 1000분의 x의 x가 구매 금액이죠. 그러니까 우린 이제 일단 x까지는 찾아야 되는 거고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 얼마 x다. y는 포인트예요. 요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볼게요.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아래쪽에 계산한 건 0. 이거 1%인데 1.1이라 그랬네요. 정정하고 들어가죠. 1.01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0.01이고요. 요거는 계산하면 1.12에서 1을 빼니까 0.12가 되겠습니다. 둘 다 100을 곱해주면 1분의 12 아니겠어요? 그래서 12y의 1.01은 120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나머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약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1000 나누기 1.0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계산기 써서 1000 나누기 1.01 해주면 99009. 네, 99009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매달 쌓이는 포인트인 것이고요. 자, 진짜 금액으로 환산할까요? 그럼 1000분의 x가 990.09 정도 나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x는 1000 곱해서 990.09 이렇게. 요 정도의 물품 구매를 매달 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문제를 읽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설계가 이와 같음을 예, 수학으로 바꿔내는 일이고요. 나머지는 등비수열의 합을 알고 있다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